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잭라빈과 더마드로잔이 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대1로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라빈과 시카고 구단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네요. 또한 팀 동료들조차 라빈을 믿지 않는 눈치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팀 상황이 보기보다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군요. 볼 가문의 아버지 라바볼은 라멜로 볼이 절대 레이커스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론조 볼에게 했던 짓을 보라고 덧붙였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잠재적인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자신을 위한 질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칼 앤서니 타운스가 앞으로 몇 주는 더 결장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데미안 릴라드는 포틀랜드 프랜차이즈 통산 득점 1위로 올라선 뒤 인터뷰에서 자신은 항상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데릭 로즈는 자신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뉴욕 구단이 자신을 그렇게 트레이드할 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디존 테머레이는 애틀랜타가 팀으로서 더욱 성장해야 된다고 말했네요. 드웨인 케이시 감독은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올스타가 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TJ 워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꾸준히 수비력을 발전시켜왔다고 언급했네요. 맷 이슈비아와 저스틴 이슈비아가 피닉스 선즈와 머큐리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무려 4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5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부럽습니다. 오른쪽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맥시 클레이버가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복귀 일정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자마이칼 그린이 프로토콜에 들어갔습니다. 추마 오키키가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고 최소 1개월 결장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